윤석열 대통령께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외교가 곧 민생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철학입니다. 이번 순방 역시 세일즈 외교로서 사우디의 130명, 카타르의 59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하며 그중 70%가 중소 중견기업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주요 교역국인 사우디와 카타르는 중동 지역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와의 우호 협력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국제 정세가 매우 어지러운 가운데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와 산업 구조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에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에너지, 인프라,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분야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이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석유 위주 경제 구조를 제조업에 기초한 신산업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원유 수출입과 건설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 중동 1.0 협력 관계를 첨단 신산업 분야로 확대해 중동 2.0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고, 빈 살만 황태자는 한국을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한국 경제가 제2의 중동 붐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